오늘 안동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 경북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가 무산됐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사 후보 경선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습니다. 의정에서는 유권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촬영돼 선관위로 제보됐습니다. 칠곡의 8살 여자 어린이 폭행 치사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계모의 상습 폭행 때문에 이 어린이가 숨졌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신도청 편입 농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불법 임대 사업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